그런 이상 없죠. 아, 지금 바람 네, 그래서 잘하네. 오케이, 오빠 다닌 거잖아. 이제 일들, 일들 해요. 자기 개인 일들을 하세요. 아, 너무 멋있다. 좀 더 바람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계속 들어가 봅시다. 이제 다리가 너무 자부심, 자부심. 멋있어. 아, 저 헤어테이프 이거 좀 빨리 해주세요. 프로페셔널하게. 가야지. 아마추어 팀. 오케이, 헤어테이프라니. 한번 보고. 네, 이제 기분 좋게. 너무, 나는 이게 너무 재밌고, 나 너무 즐거워. 약간 이렇게. 아, 귀여워. 네. 네, 좋습니다. 자신만만한? 자신만만한? 자랑을 자신만만한 찾을게요. 거기서 근데 씩 한번 웃어보는? 레디 액션 M A C C O M 컷 좋습니다. 컷 네. 이건 벗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여기 나 좀 쉬고 있어? 그 정도면 될까요? 웃지 마, 일 없어야 되는데? 예, 시작하자마자 왜 이거 진짜 편하게 될 것 같은데? 상황이지? 아, 이 옷은 여기 찍히잖아. 한번 팔을 뻗어볼까요? 네, 두 다 나이 닿지 않은 귀여운 모습도 있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콘에서 제시 역을 맡은 김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차가 모두 가니까 가장 좀 의지를 많이 했던 캐릭터를 말씀드리자면은 제시라는 캐릭터한테 좀 의지를 많이 했어요. 네, 항상 뭐 이렇게 쓰다가 아 그냥 넘어가기 좀 심심한데 한번 좀 웃겨야 되는데 싶으면 이제 제시를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뒤에서 웃고 계십니다. 우리 그럼 네. 시간을. 네, 스스로 MZ세대라 믿는 캐릭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배우라면 소위 말하는 요즘 애들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인가요? 뭔 사람인가요? 얼마 전에 매니저가 MZ세대 테스트라고 해서 네, 그런 게 있죠. 보내줘서 해봤어요. 네. 100점 만점에. 몇 점이요? 70점 나왔습니다. 그러면 MZ세대 아니에요? 70점이면은 MZ세대, 근데 제가 MZ세대라고 읽으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MZ라고 읽어야 되는데 제가 MZ라고 읽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스트로는 분명히 70점이 나왔습니다. 70점 나왔습니다. 예. 자, 힙센 힙사 제시의 매력. 힙센 힙사 한번 보여주시죠. 힙합 포즈. 요! 한 번 더 바꿔볼까요? 하나, 둘, 셋. 이거죠! 배우랑 배우 생유! 모든 작품들이 다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유니콘이란 뜻이 또 기업 가치로 1조가 넘는 스타트업을 또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저희 작품이 1조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작품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예, 재밌고 감동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좋았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살짝 몸을 틀어서 왼쪽 그리고 몸을 살짝 보여주는데 저희 선배님은 항상 기분 나의 브이로그는 예능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웃음이야. 야, 잔치가 진짜 힙한 거야. 누가 그래요? 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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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시가요? 파티가 더 오히려 올드하지. 안녕하세요. 인사 같은 것도 우리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사귀어볼게. 아니야. 신나기꾼이라는 배우한테 이런 걸 한번 부탁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나기 우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고 신나기 노래 부르는 것도 한번 보고 싶고 이런 것도 약간 좀 개인의 욕망도 있네요. 일단 네이버 나오기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상콤함을 한번. 아 상콤함이요? 네, 상콤함. 네. 상콤함 표정. 상콤함 표정. 어느 카메라를 보고 네. 유니콘.